KCGI 아시아나 눈독. 줄곧 한진그룹을 향해 칼끝을 겨누어오던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KCGI가 이번에는 2대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으로 눈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KCGI가 갑자기 아시아나 인수 추진 의사를 밝힌 배경은 뭔지, 또 실제 인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KCGI의 아시아나 인수 검토 현재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KCGI는 현재 아시아나의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 설명서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는 이 컨소시엄 구성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카오는 항공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KCGI가 실제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지는, 인수 전에 뛰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안 기자, KCGI가 왜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사실 인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KCGI 측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미국 델타 항공의 한진칼 지분 투자와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KCGI는 지난해부터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의욕적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델타 항공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KCGI와 범 한진 연합군 간 지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는 동안 한진칼의 주가는 두 달 새 반토막이 나서 KCGI 입장으로서는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데다가 주식담보대출 상환일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KCGI가 희소성 있는 국적항공사 인수를 미끼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실탄 마련용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다면 입찰에 나서면 인수할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아시아나 인수에는 최대 2조 원 가까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건데요. 업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진칼도 약간 일종의 돈 싸움에서 밀린 상황인데 아시아나는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만약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KCGI를 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아나를 매각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인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KCGI가 선택되기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만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업 모집도 순탄치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